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의 왕 진흥왕 제1회 네, 오늘은 아주 기분이 좋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군사들의 넋을 위로하니 좋고 이렇게 7개월 동안이나 준비한 8관 연회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어서 좋소. 모든 것이 전하의 은덕이시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우리 신라가 이처럼 강성한 나라가 되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도 모두 전하의 공이시옵니다. 어허, 이사부, 어찌 그것이 내 공이겠는가? 전쟁터에서 죽어간 많은 군사들과 또 부처님의 은덕이지. 하여, 내 8관 연회도 끝나고 했으니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네. 전하, 그 말씀은 스님이 되신다는 것이옵니까? 아니 뭘 그리 놀라나? 저라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시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아니옵니다. 자, 그만들 하게. 내 짧은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네. 내 그동안 참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네. 이젠 좀 쉬고 싶어. 자네들은 7살 때 뭘 하고 있었나? 내 한창 뛰어놀 7살 때 왕위에 올랐지. 벌써 32년이나 지났군. 전하, 모두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네, 준비 다 되었습니다. 전하, 떨리시옵니까? 아닙니다, 오마마마. 장차 대신라국을 만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 왕이 겨우 이런 일에 떨리다니요. 자, 가시지요. 전하, 고위에 오르신 것을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진흥왕, 신라 제24대 왕, 성은 김, 이름은 삼맥종, 신맥부, 법호는 법은, 7살 때 왕의 자리에 올라 한반도 동남부 변두리에 지나지 않던 신라를 마침내 반도를 호령하는 거대한 나라로 일으켜 세운 인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백제 성왕과 함께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뒤 다시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땅인 한강 하류를 빼앗고 백제 성왕의 군사를 물리친 뒤 전사시켰다. 대가야를 정복하고 정복한 땅에 순수비를 세웠는데 창녕, 북한상, 황초령, 마운령 등에 세운 순수비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신라 건국 이래 최대의 영토를 이룩했고 화랑제도를 만들어 신라 삼국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한 진흥왕,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백제의 근초고왕과 나란히 진흥왕은 가장 꿈이 웅대했던 임금으로 손꼽힌다. 진흥왕은 영토를 넓힐 뿐 아니라 불교 진흥에도 힘써 흑륜사와 더불어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인 황룡사를 세웠다. 또한 가야에서 망명한 우륵에게 가야금을 널리 퍼뜨리게 했고 역사책을 펴내어 신라의 문화예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지금부터 왕이 장성할 때까지 내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서기 540년
신라 제24대 왕이식. 진흥왕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른 까닭에 어머니인 지소태후가 섭정을 하게 된다. 섭정에 오른 지소태후는 귀족 세력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하와 원하 제도를 시행했다. 선하와 원하는 각각 왕족 출신의 남자와 여자를 지도자로 삼고 그 아래에 수백 명의 낭도 조직을 형성한 집단으로 화랑제도의 시초였다. 선화와 원화에 속한 낭도들은 대개 귀족의 자제들이니 그 낭도들을 키워 조정의 제목으로 삼는다면 우리 신라에 큰 보탬이 되고도 남으리라. 또한 불교를 대대적으로 일으켜라. 불교야말로 왕의 권한을 더욱 높여주고 백성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지소태후는 불교를 받아들여 왕의 권위를 높이려 했다. 이것은 신라 제23대 선왕이었던 법흥왕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법흥왕 집권 당시 법흥왕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며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들의 세력을 누를 새 종교로서 불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 되옵니다, 전하. 백성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신라를 다스리는 정치의 뜻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사옵니다. 불교는 괴상한 옷을 입고 임금님도 아닌 부처님이라는 괴상한 것을 믿으라며 따받들게 하니 이는 백성을 들뜨게 하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불교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과 왕권 강화를 막으려는 귀족들의 갈등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왕이 곧 부처임을 백성에게 널리 퍼뜨려야 한다. 부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절대자야. 왕이 부처를 섬긴다면 왕에 대한 귀족들의 도전을 누를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는 게야. 그런데 저렇게 모두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전하, 사인 이차돈 들었사옵니다. 들라하라. 뭐야? 그러니까 그대의 말은 그대의 죽음으로 신라 땅에 불교를 전파하겠다. 그러하옵니다. 아니 된다, 아니 돼. 짐이 불교를 널리 펼치려는 것은 백성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어찌 죄 없는 그 대목을 친단 말인가? 소인이 저녁에 죽어 아침에 불교가 퍼진다면 마마께서는 앞날이 편안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저는 곧바로 청경님으로 가서 그곳에 절을 짓겠다며 나무를 베어낼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대신들은 마마를 찾아와 항의를 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저 혼자 꾸민 일이라 하시고 제목을 치십시오. 만약 부처님께서 계시다면 제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대 나이 고작 22살인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스스로 버리려 하다니, 그대야말로 깊고 높은 뜻을 가졌구나. 가히 보살 같은 행위로다. 그렇게 이차돈은 불교를 위해 목숨을 스스로 내놓았다. 삼국유사에서는 이차돈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붉은 피 대신 흰 젖이 한 길이나 치솟고 하늘이 깜깜해지고 땅이 진동하며 꽃비가 내렸다. 붉은 피 대신 흰 젖이 치솟다. 이걸 봐도 모르겠어. 왕의 뜻을 반대하는 것은 곧 부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니 그대들의 죄를 물어 모조리 처형할 것이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 이차돈의 바람대로 신라엔 불교가 뿌리내려 임금과 백성에게 오래도록 신앙의 대상이 됐던 것이다. 아직 어린 진흥왕을 대신해 지소태후가 나라를 다스리던 무렵, 10살의 진흥왕은 맑은 풍경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적하게 절의 앞뜰을 거닐고 있었다.
전하, 예선 뭐라고 계시옵니까? 이사부 장군, 공부를 하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헌데 장군. 예, 전하. 중국의 국사를 공부하다 느낀 것이온데 왜 우리 신라는 국사를 편찬하지 않습니까? 국사라 하오면? 지금은 비록 우리 신라가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 훗날엔 만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신도 오래전부터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백제도 근초고왕 때 국사를 편찬했고 고구려는 훨씬 이전에 유기백권을 만들었다고 하옵니다. 이제 우리 신라도 마땅히 사기를 편찬하여 만대까지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옵니다. 소인의 생각으론 대하찬 거칠부가 이 막중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일 것 같사온데. 거칠부요? 이사부의 건의로 그해 거칠부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학자들과 함께 국사를 엮었다. 이 책이 신라의 역사를 처음으로 정리한 국사인데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 무렵 백제는 성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성왕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함부로 신라를 자극하면 안 된다. 고구려와 등을 지고 있는 우리 백제로서는 신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신라로 사신을 보내도록 하라. 뭐라? 백제 성왕이 사신을 보내? 그러하옵니다. 백제와 우리 신라의 화친 관계를 재확인하러 보낸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그 당시 신라와 백제는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가야 문제로 묘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백제가 임나 지역을 장악하여 백제와 가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금관 가야의 구형왕과 많은 귀족들이 대거 신라로 망명해왔고 이 때문에 신라는 가야 백성을 의식해 백제의 호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제의 화친을 받아들이면 가야의 대신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인데. 아니야. 이제 가야를 완전히 장악한 마당에 우리 신라가 가야 왕실의 눈치를 보느라 백제의 화친 제의를 거절할 이유는 없지. 여봐라, 사신을 들라 하라. 그 무렵에 고구려는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안원왕이 중병에 들자 외척들 간에 왕이 계승권을 놓고 어지러운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백제의 성왕은 연합군을 만들어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다. 오라! 고구려가 내분에 휩싸였다. 그래, 바로 이때가 기회다. 이럴 때 우리 백제가 외나라 신라 등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치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뭐라고? 감히 백제가 연합군을 만들어 우리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워?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절대로. 우리가 먼저 백제를 공격할 것이다. 고구려의 양원왕은 548년 정월 백제의 한강 북쪽 성인 독산성을 공격했다. 독산성은 한강 이북의 전진기지로 백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새였다. 전하! 고구려가 급습해오고 있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독산성이 고구려의 수중에 들어가는 일은 시간 문제이옵니다. 신라에게 원군을 요청해라! 고구려군은 천하를 호령하는 용감무쌍한 나라다! 백제가 위험에 빠지면 신라 또한 안전할 수가 없을 게다. 원군을 요청해라! 백제가 다급하게 원병을 보내줄 것을 청하자 지소태우는 장군 주령에게 병력 3천을 주어 백제를 돕게 했다. 역시 신라이옵니다, 전하. 전세가 우리 백제와 신라 연합군 쪽으로 기울고 있사옵니다. 오만방자한 고구려도 우리 백제와 신라의 맹공에는 길을 펴지 못하는구나. 전하,
승전보이옵니다. 우리가 독산성을 지켰사옵니다. 고구려군이 대패하여 퇴각하고 있사옵니다. 오, 이제 시작이다. 우리 백제는 고구려에게 그동안 받아왔던 수치와 모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백제는 고구려와 당당히 맞서야 한다. 성왕이 말하는 백제의 모욕이란 무엇일까? 76년 전인 475년,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온조왕 이래로 서울이었던 위례성을 고구려에 빼앗겼다. 또한 백제군을 이끌고 고구려군과 싸우던 계류왕이 잡혀가 심한 모욕을 당한 후에 죽은 사건도 있었다. 한강 유역의 중요한 땅을 빼앗아가고 왕까지 죽게 한 고구려에 대한 원한을 백제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신라의 지소태후는 백제가 고구려에 맺힌 한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양국의 전력이 약화되기를 기다렸다. 어마마마. 전하. 어마마마께서 여기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오랜만에 전하와 산행이나 할까 해서 나왔습니다. 산행이요? 아, 좋죠. 좋습니다. 어마마마와 이렇게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니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17이 된 진흥왕에게 어머니 지소태후는 종종 나란 일을 의논하곤 했다. 전하. 네, 어마마마. 우리 신라는 전에 비해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의 삶도 다소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북쪽의 고구려와 한강 유역의 백제 사이에 끼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우리 신라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경험이 적은 제가 뭘 알겠냐마는, 먼저 백성의 생활을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이요? 네, 백성이 없으면 임금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먼저 백성을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보살펴 나라의 내실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중국으로의 활로를 열어 고립된 우리 신라의 반경을 넓힐 것이옵니다. 또한 가야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고 백제와 고구려까지 멸망시켜 먼 훗날엔 천하를 호령하는 신라로 이름을 드높일 것이옵니다. 역시 전하시옵니다. 전하, 가시지요. 가다뇨? 어딜 말이옵니까? 전하의 나라를 전하 손으로 직접 다스리러 이제 가셔야지요. 제작 오디언. 진흥왕 2회.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의 왕 진흥왕 제2회. 어이! 물러거라! 임금님 맹탓이다! 어이! 물러거라! 서기 550년경, 지소태후는 섭정을 마치고 진흥왕에게 모든 정권을 넘겼다. 진흥왕의 나이 17살이었다. 진흥왕은 먼저 나라의 사정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전국을 순행했다. 각 고을의 지방관리들을 감찰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라. 생활이 어려운 백성이 있거든 관청을 열어서 구제하도록 하고, 힘없는 백성을 착취하거나 무능한 관리는 어미 다스려라. 아유,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어쩌면 저렇게 의젓하실까? 아유, 백성을 마치 내 가족, 내 형제처럼 보살펴주시니 참으로 성군이시지 뭔가.
진왕이 순행하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는 젊은 왕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한편 순행을 마치고 돌아온 진왕은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우리 신라는 북쪽으로는 고구려와 국경을 나란히 하고 있고 서남쪽으로는 백제와 국경이 맞닿아 있어. 그리고 낙동강 유역에는 여러 가야가 있어. 특히 고구려에는 뇌물왕, 실성왕, 눌지왕 이래로 볼모를 보냈었고 정치나 군사면에서도 수많은 간섭을 받았어. 어디 그뿐이요? 외나라까지도 우리 신라를 넘보고 있어. 과인은 그동안 선왕들과 백성들이 받아온 숱한 굴욕과 괴로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 금간 가야가 우리 신라로 병합됐지만 앞으로 과인은 나머지 가야도 모두 우리 신라 영토로 만들 것이오. 또한 우리 신라와 맞닿아 있는 고구려의 여러 성을 차지할 것이며 백제의 한강 유역을 반드시 찾아서 당나라로 통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오. 이사부 장군, 그리고 여러 문무 대신들이여, 날 도와줄 수 있겠소? 한나라가 흥하려면 왕과 신하,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전하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한편 그 무렵 백제는 고구려의 도살성을 기습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고구려군은 예마서 보복전을 펼치며 백제의 금현성을 공격했다.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다투는 틈을 이용해 북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백제와 고구려는 연이은 싸움으로 몹시 지쳐있다. 이 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장군은 어서 병력을 모아 백제의 도살성과 고구려의 금현성을 동시에 공격하라! 어이야! 신라가 동맹관계를 깨트리고 우리 백제를 공격해! 믿는 도끼 발등을 찍어도 유불수지! 이런 나쁜 놈들! 신라에 대한 백제 성황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섣불리 뭐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신라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은 큰 손해를 보는 일.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대처지려면 신라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진흥왕이 모를 리가 없었다. 서둘러 백제로 사신을 보내라. 그 금싸라기 같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려면 백제와 좀 더 친하게 지내야 한다. 뭐라? 신라가 사신을 보내와? 이 쥐새끼같이 약삭빠른 신라 녀석들. 간이 베베 꼬이고 비위가 뒤집히지만 어쩔 수 없지. 내 오늘의 이 수치를 잊지 않으리라. 여봐라, 들라해라. 그대들이 신라의 사신들이오. 그대들이 우리 백제의 도살성을 공격한 것은 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신라가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신라가 백제의 사신을 보내옴으로써 백의전에 걸친 나제 동맹은 간신히 유지될 수 있었다. 성 하나로 성급하게 신라와 등을 돌려서는 절대 안 될 일이야. 고구려에 빼앗긴 옛 땅을 찾을 때까지는 신라와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성왕은 백제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다. 서울을 좁은 공주에서 부여로 옮긴 것도 성왕이었고 필요할 때 일본의 힘을 빌 속셈으로 불교를 비롯하여 중국의 여러 문물을 일본에 전한 것도 성왕이었다. 간신히 동맹관계를 유지한 신라와 백제는 551년 연합군을 만들어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 유역 정복에 나섰다. 백제군은 빼앗긴 위례성을 목표로 삼아 서해안을 공격하고 신라군은 중령을 넘어 동쪽을 공격한다. 거칠부 장군은 중령을 넘어 고현 지역을 공격하시오. 예, 전하. 소장 목숨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라의 군사들이여! 우리의 조국 신라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칠 자는 나를 따르라! 우리 신라에 이리도 많은 용맹한 군사들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로구나. 반드시 나의 꿈, 우리 신라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하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언젠가는 우리 신라가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이다. 꼭 그리 될 것이야. 진왕의 바람대로 돌궐궁과의 싸움으로 전력이 약화된 고구려는 연합군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보지도 못한 채 열 개의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하여 신라는 북쪽으로 고현 지역의 10군을 빼앗고 백제는 한강 유역의 6군을 되찾았다. 대승이었다. 거칠부 장군, 왜 승려가 찾아오셨소? 아, 승려? 안으로 메시게. 아니, 법사님. 날 기억하겠는가? 기억하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곳까지? 지금 고구려는 나라가 어지러워 머자라 망할 기운이 감돌고 있네. 하지만 신라는 어진 임금인 나라를 다스려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혀 있고 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니 내 이곳으로 와 살고 싶네만. 감사할 따름이죠. 법사님 같은 분이 우리 신라에 계신다면 모든 백성이 부처를 모시며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승려가 고구려의 명망 높은 해량법사로, 거칠부와 해량법사의 인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찍이 거칠부는 승려로 변장하여 고구려로 정탐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해량법사를 만나 그의 제자가 돼 불경을 공부했던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자네 용모를 보니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구만.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아직 불도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디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먼 길을 왔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나처럼 불민한 자도 그대를 알아볼 수 있는데 어찌 정체를 숨길 수 있단 말인가. 그대가 잡힐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니 빨리 돌아가라. 내 그대의 상을 보니 장차 반드시 나라를 호령하는 장수가 될 상이로다. 비록 신라는 아직 작은 나라이지만 곧 만천하를 호령하는 강국으로 바뀔 것이니 그대가 훗날 군사를 이끌고 이 땅에 들어오거든 나를 해치지 말라. 헌데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가? 거칠부라 합니다. 거칠부라. 내 그대를 기억하겠다.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더 머물렀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니라. 알겠습니다, 법사님. 하지만 만약 그런 일, 신라가 고구려 땅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제가 법사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법사님께서 제 이름을 대고 저를 찾아오신다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해랑 법사의 예언대로 고구려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거칠부는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해량법사를 신라로 받아주었다. 진흥왕 역시 해량법사를 무척이나 반겼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법사, 국통이 자리해서 모든 승려를 다스리고 신라 불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세요. 전하, 성심을 다해 불도를 전하고 신라 땅에 불교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옵니다. 진흥왕은 대외적인 정복 전쟁뿐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었다. 이런 때 해량법사의 망명은 진흥왕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이었다.
그 후 얼마 뒤 계량법사에 이어 진흥왕을 기쁘게 해줄 또 한 사람이 신라로 망명해 왔다. 뭐라? 우룩이 신라 땅에 왔다 했느냐? 가실왕에게 가야금 12곡을 지어 바친 그 우룩 말이냐? 이처럼 신라의 유익한 인재들을 만날 수 있게 되다니 고마운 일이로다. 고마운 일이야. 한편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 고구려 장수 고울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다. 진흥왕은 이에 긴장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고구려는 다시 일어나고 있어. 이제 곧 반격을 시작하겠지? 이를 어쩐다. 반드시 한강 유역은 차지해야 한다. 그곳은 비옥한 토지뿐 아니라 풍부한 물과 편리한 교통 때문에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야. 그래, 이번엔 고구려와 협공이다.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야겠어. 여봐라! 우리 신라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 백제를 공격한다면 백제는 허수아비처럼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고구려의 양원왕은 진흥왕이 보낸 사신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는 곧바로 백제를 공격했다. 뭐라고? 신라가 우리 백제를 배신했다고? 예, 전하! 대패이옵니다! 전하! 이대로 가다가는 전투에 참여한 모든 병력을 잃게 될 것이옵니다. 대책을 간구하시옵소서, 전하! 시끄럽다! 대책이라! 대책이라! 여봐라! 신라왕에게 전해라! 내 딸을 신라로 시집 보낼 테니 공격을 멈춰달라고!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전해라! 궁지에 몰린 성왕은 자신의 딸을 신라로 시집 보내는 굴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까스로 신라의 맹공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신라가 백제와의 동맹을 파기했기 때문에 양국의 결혼 동맹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 오늘의 이 분황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쥐새끼 같은 신라놈들, 반드시 내 손으로 없애고 말 것이. 무엇이라? 백제가 가야와 왜 손을 잡고 우리 관산성을 친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백제 성왕이 그의 아들 태자 창을 세워서 관산성을 공격하고 있사온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무척 불리하옵니다. 빨리 원병을 부르시는 게... 여봐라! 김무력을 불러라! 김무력을 선봉에 세우고 관산성을 쓸어버려라! 김무력은 가야 구영왕의 막내 아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이끌던 군대의 상당수는 가야의 병력으로 진흥왕은 김무력이 가야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면 백제와 손을 잡고 쳐들어온 가야 군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야, 지금이다! 모두 포선을 쏴라! 내 말이 안 들리는 게냐? 난 백제의 태자 창이다! 어서 활을 쏴라! 아, 어떻게? 같은 고향 사람들에게 창칼을 겨눈단 말이야! 백제를 위해 내 형제들 가슴에 칼을 꽂을 수는 없지. 아, 그럴 순 없지. 맞아, 맞아.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칼을 꽂을 수 이런 막을 후퇴! 후퇴하라! 태자의 군대가 위기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백제 성왕은 신라군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보병과 기병 50명을 이끌고 구천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정보가 신라군 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김무력은 고지식한 비장 고관도를 불렀다. 너는 계급도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백제 성왕은 길이 우대에 남을 훌륭한 왕이다. 너는 즉시 나가서 성왕을 죽이도록 하라. 그러면 네 이름은 길이 후세에 남을 것이다. 예, 반드시 성왕의 목을 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군사를 네 배로 나누어 동서남북에 각각 한 표씩 숨겨두도록 해라. 성왕이 뭐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이다! 공격해라! 공격해라! 당했구나. 이럴 수가. 내가 너무 경솔했어. 백제 왕은 말에서 내려 칼을 받아라. 멋들하는 것이냐? 저자를 꽁꽁 묶어 무릎을 꿇게 하라. 이놈, 감히 나를 무릎 꿇게 하다니. 귀한 임금의 목을 너 같은 천한자에게 베이고 싶지 않다. 모르는 말씀. 우리 신라에겐 성왕은 적일 뿐이오. 우리 신라의 법에는 맹세를 어긴 자는 비록 그가 임금일지라도 마땅히 천한 노비의 손에 목을 잘리게 되어 있소이다.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참고 살아왔건만 끝내 천한 것 손에 죽임을 당하는구나. 고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진 않을 것이다. 자, 배라! 아차! 예! 전하! 백제 성왕의 목이 옵니다. 이게 성왕의 목이란 말이냐? 성왕은 비록 적이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왕이었다. 둘도 없는 책략가요, 희대의 영웅. 존경받던 군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도 비참하고 허무할 뿐이로구나. 여봐라, 성왕의 시신을 왕궁의 북청 계단 밑에 묻어주고 뼈는 백제로 돌려보내라. 하오나 전하! 그리하거라, 명령이다. 한편 백제군은 성왕의 죽음으로 전의를 상실하여 퇴각하고 있었다. 백제군이 달아난다! 모두 장칼을 높이 세우고 백제군을 물리쳐라! 저기 백제의 대자창이 있다! 창을 사로잡아라! 창을 발견한 신라군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으나 궁술에 능한 백제의 국조의 활약으로 가까스로 태자창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날 백제군은 병사 2만 9,600여 명을 잃고 말은 한 필도 살아남지 못한 채 처참한 패배를 거두었다. 이렇게 끝난 관산성 전투로 신라와 백제는 60년간 지속해온 동맹관계가 깨졌고 두 나라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됐다. 555년 10월, 진흥왕은 많은 신하를 이끌고 나라 안을 두루 살피기 시작했다. 새로 확장된 신라의 국경을 둘러보기 위해 지금의 북한산인 부악으로 오른 것이다. 저 바다를 지나는 중국이다. 이제 그 중국과도 곧바로 교류할 수 있게 됐구나. 한강 줄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이야말로 비를 세우는 데는 안상맞춤이야. 여봐라, 이번 행차를 영원히 기념하고 후세에 전하도록 하라. 이것이 국보 제3호로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북한산 순수비였다. 제작 오디오. 진흥왕 3회.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의 왕 진흥왕. 진흥왕은 새로이 신라 땅이 된 지방의 민심을 살피고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을 표창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흥왕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다. 관산성 전투를 승리했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아니다. 만천하에 신라의 위엄을 널리 알릴 것이다. 개 사찬 성종은 들으시오. 네, 전하. 하명하십시오. 그대 성종은 동북쪽 변경으로 군대를 이끌고 파병하도록 하시오.
신라의 군사들이요! 우리가 신라를 방대한 영토를 지닌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찾은 넓은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자, 가서 싸우자! 진왕의 명을 받은 성종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의 국경을 넘은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함경남도의 안변까지 점령했다. 성종의 승전 소식을 들은 진왕은 진군을 멈추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 고구려는 반란 사건으로 우리 신라군을 막을 여력이 없다. 북진을 계속해라! 그 무렵 고구려는 환도성의 장수 간조리가 흉흉해진 민심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 몹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반란군은 관군에게 진압되고 간조리가 처형당함으로써 간신히 반란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진왕은 간문주와 북한산 주를 설치하여 백제 고구려왕의 국경지역에 방비태세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제 우리 신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방대한 영토를 지닌 강국으로 변모했다. 이제 우리 신라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비로소 기지개를 펴고 일어난 것이야. 그 무렵 가야의 중심은 대가야였다. 그런데 대가야는 그 부근의 큰 나라인 비자벌이 신라의 차지가 됨으로써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말았다. 한강 유역은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 이제 가야 여러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소. 지난날 대가야는 백제를 도와 신라를 공격했소. 반드시 응징하여 두 번 다시 우리 신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오. 진흥왕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뜻은 가야를 완전히 경합하려는 의도였다. 이번 싸움은 이사부 장군이 총지휘를 해주시오. 군사 3만 명을 내어주겠소. 소장, 충성을 다해 이를 수행하게 싸웁니다, 전하. 걔 밖이 왜 이리 소란한 것이냐? 예, 전하. 화랑부제의 사다함이 들어싸옵니다. 사다함이라? 들라하라. 그래, 그대가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낭도가 1,000명이 넘는다는 그 화랑의 부제 사다함인가? 그렇사옵니다. 헌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황급히 나를 찾아왔느냐? 전하, 절 이번 싸움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갸륵하다만 아직 어리니 좀 더 힘을 키운 뒤에 나서도록 하거라. 하오나 전하, 비록 16살의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어른 못지 않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좋다. 네 뜻이 그러하다면 어찌 맞겠느냐. 나가서 용맹을 떨쳐 화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오너라. 진흥왕은 사다함을 이사부의 부장에 임명했다. 평소 사다함을 받들던 낭도들도 그를 따라 싸움터로 나갔다. 드디어 신라군은 가야의 전단성 앞에 이르렀다. 저곳이 가야의 전단성이다. 군사들은 용감하게 싸워 우리 신라의 위엄을 아낌없이 떨치도록 하라. 전투는 금방 끝날 것이다. 우리 대신라의 용맹성을 오합지졸인 가야군이 어찌 막겠는가? 신라의 병사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뭐라, 신라군이 쳐들어와? 이를 어쩐다.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한 뒤로 우리 가야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는데 이 위급한 상황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래, 백제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가야를 버리지는 못할 것이야. 백제가 움직인다면 속국인 왜나라도 자연히 우리 가야를 도울게. 여봐라, 백제와 왜나라의 사신을 보내라. 어서! 가실왕은 서둘러 백제와 왜나라로 사신을 보냈지만 물밀듯이 몰려오는 신라군을 보고 대가의 지방 성읍들은 앞다투어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 대가의 도성인 전단성이 코앞에 있다. 위대한 신라의 군사들이여,
전단성을 포위하라! 가야군은 듣거라!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나온다면 목숨을 살려줄 뿐 아니라 신라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항한다면 가야국의 멸망과 함께 그대들의 목숨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 신라 장군이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예, 전하. 지금이라도 손을 들고 나오면 목숨을 살려주고 신라 백성으로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 이를 어쩐다. 하오나 전하, 저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신라 놈들은 신의를 쉽게 버리는 간신배들입니다. 우리 성을 빼앗기 위해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이 성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 그대의 말이 맞네. 신라 진흥왕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자야. 백제와 60년 동안 맺고 있던 동맹도 하루아침에 버리는 자를 어찌 믿는단 말인가. 끝까지 저항하도록 하라. 뭐야? 가시랑과 가야군은 아직도 성 안에서 대치 중이냐? 그렇사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녀석들이로군. 공격하라! 성 안으로 들어가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찔러버려라! 이사부의 명령이 떨어지고 신라군이 성을 향해 달려갔다. 치열한 공방전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목숨 걸고 저항하는 가야군의 반격에 전투가 길어지자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아직도 대가야와 대치 중이오?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러다가 백제와 왜나라가 지원병을 보낸다면 이 전투는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된다. 지원병이 오기 전에 서둘러 성을 함락시켜야 할 텐데,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선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사다함이라는 자가 낭도들을 이끌고 군사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있다고 하옵니다. 이사부 장군이 사다함에게 군사 5천을 주어 낭도들과 함께 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래? 나이 어린 화랑들이 자기 몫을 넉넉히 해내고 있구나. 한 칼에 가야군을 무찔러버려라! 죽기 전엔 절대로 물러서지 마! 우리의 신라를 화랑의 드높은 정신으로 지켜내자! 어린 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운다! 우리도 목숨을 아끼지 말고 싸우자! 신라군과 가야군이 싸우는 틈을 이용해 사담은 재빨리 성벽을 타고 올랐다. 그리고 전단성 위로 기어올라가 흰 깃발을 꽂았다. 사담이 성벽을 넘어갔다! 기특한 지구, 이번 싸움은 사다함과 낭도들의 힘이 컸다. 사다함, 그대에게 포로로 잡혀온 가야 사람 200명을 상으로 주겠노라.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한 일입니다. 상을 거두어 주십시오. 감히 왕이 내리는 상을 마다하다니,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진흥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사다함은 마지못해 포로를 받았지만 그 포로 모두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뭐라고? 사다함이 포로를 모두 돌려보내? 참으로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소년이로구나. 여봐라, 사다함에게 기름진 땅을 상으로 내리거라. 진흥왕은 다시 기름진 땅을 상으로 내렸다. 그러나 사다함은 알천에 있는 메마른 땅만 차지하고 기름진 땅은 모두 나라에 내놓았다. 그렇게 가야 정벌에 큰 공을 세웠던 사다함은 그 후 17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미실이라는 여인 때문이었다. 가야 정벌 전쟁에 출전하기 전 사다함은 미실과 결혼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진흥왕의 모후인 지소태후가 미실을 자신의 아들인 세정과 강제로 결혼시켜버렸다. 성전벌을 안고 돌아온 사다함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린 미실을 그리워하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이사부와 사다함의 활약으로 여러 가야 나라를 신라의 영토로 만든 진흥왕은 신라에 망명해왔던 월강태자, 즉 도설지를 대가야 왕으로 삼고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해 나갔다. 도설지는 522년 대가야의 인회왕과 신라 비저부의 딸이 결혼해 태어난 인물이었다. 대가야 왕이 된 도설지는 대가야 정벌 이후 어지러워진 민심을 수습하고 주변 소국을 병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그러나 도설지의 역할은 그것이 전부였다. 도설지가 신라 주변 소국들을 모두 정복한 이후 신라 조정에서는 은근히 도설지를 염려했다. 도설지가 대가야 왕으로 앉아있게 되면 언젠가 가야인들이 뭉쳐서 나라를 세우려 할지 모릅니다. 간신히 병합한 소국들도 당연히 가야와 힘을 합칠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대가야가 사라졌는데 대가야 왕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어쩐다. 결국 진흥왕은 도설지를 대가야 왕에서 신라의 촌주로 강등시켰다. 그 도설지는 승려가 되어 한적한 시골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500년의 역사를 지닌 대가야도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편 그 무렵 고구려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고구려 제25대 왕의 자리에 오른 평원왕은 광개토 대왕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고구려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우리 고구려 백성은 최강국의 백성이라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고조선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몹시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반드시 고조선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우리 고구려를 영원히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어쩐다. 전하, 무슨 고민이 있으시옵니까? 오, 거칠부 장군, 마침 저 알았소. 안 그래도 내 장군을 좀 부를 생각이었소. 말씀하십시오, 전하. 그동안 우리 신라는 고구려가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소. 헌데 평원왕이 왕위에 오른 뒤 고구려가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오. 그 말은 곧 아무리 우리 신라가 강성해졌다 하더라도 복수심에 불타는 백제군과 용맹스러운 고구려군이 협공이라도 하는 날엔 버티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오. 소장의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허나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지.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전하? 고구려와의 화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오. 제작 오디언. 진흥왕 4회.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의 왕 진흥왕 제4회. 예? 전하, 고구려의 화친을 제의한단 말이옵니까? 그렇소. 고구려의 군사는 백제의 군사들과 여러모로 다루어 용맹스럽기는 세상의 어느 나라 군사도 고구려 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오. 복수의 눈이 먼 백제군보다는 차라리 고구려와 협상을 통해 그동안 애써던 땅을 지키는 것이 옳은 듯 싶소만. 거칠부 장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역시 전하시옵니다. 지금 고구려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돌궐군과 대치 중이니 섣불리 우리 신라와 전쟁을 벌이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화친을 제의한다면 고구려가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헌데 고구려의 평운왕은 분명히 우리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할 기회를 노릴 것이오. 그런데 우리의 화친 제의를 선뜻 받아주겠소? 일찍이 우리 신라의 선조이신 박재상은 고구려의 장수왕을 만나 볼모로 끌려가 있던 포코 왕자를 신라로 돌려보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신라의 힘은 감히 고구려와 맞설 수 없을 만큼 약했지만 박재상의 뛰어난 기지로 그 일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신라는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평원왕은 양원왕 제위시에 지나친 국력 소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신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협상을 성공시킨다면 신라는 단단한 반석이 앉는 것과 다를 바 없으나 반대로 실패한다면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오. 소장을 보내주시옵소서. 비록 제주는 없사오나 신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고구려의 평원왕을 만나 전하의 뜻을 전하고 승낙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군만 믿겠소. 꼭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꼭! 뭐라? 누가 왔다고? 신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 신라의 장군 거칠부, 고구려 왕께 인사드립니다. 신라의 왕이 무슨 일로 그대를 내게 보낸 것이오? 우리 왕께서는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기를 희망하십니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봐 거칠부 장군, 지난날 신라는 우리 고구려의 속국이었거늘 이제는 우리 고구려와 신라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여기고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인가? 물론 예전에 신라가 고구려의 볼모를 보낼 만큼 약한 나라였음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어 우리 신라는 어떤 나라도 업신여기지 못할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짐작하신다면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해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저리도 당당하게 말하다니. 신라 왕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길에 그대 같은 충신을 보낸 이유를 알 것 같구만. 그래, 우리 고구려와 손을 잡으려는 의도가 무엇이오? 백제는 고구려를 아직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력만 회복된다면 당장이라도 공격해올 것입니다. 우리 신라와 고구려가 화친을 맺는다면 백제는 감히 고구려 땅을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우리 고구려를 찾아와 그따위 소리나 짓거리다니! 신라가 마치 우리 고구려를 지켜주기라도 하겠다는 소리요? 여봐라! 당장 이 오만 방자한자를 끌어내거라! 우리 신라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신라가 차지한 땅을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고구려는 돌궐군 때문에 섣불리 대군을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정예군이 요동해 있습니다. 백제가 우리 신라와 벌인 관산성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지만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우리 신라를 이용해 백제를 견제하는 것이 백번 천번 이로울 것입니다. 좋소. 그대의 말은 건방지기 짝이 없지만 내 멀리 보고 신라와 손을 잡을 것이오. 동쪽으로 화치룡 이남과 서쪽으로 임진강 이남을 신라 땅으로 인정하겠소. 단, 신라는 더는 북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거칠부는 살아서 신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고구려 국경을 넘었다. 그러나 의외로 순탄하게 고구려와 신라의 화친을 약속받고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로써 신라는 황초령 이남과 임진강 이남을 신라 영토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진흥왕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거칠부 장군의 활약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만 아직도 우리 신라는 북쪽의 고구려와 서쪽의 백제 두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언제 이 두 나라의 공격을 받을지 모를 일이야. 네, 그래서 제 나라에 사신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신 이사부 말씀드립니다. 전하의 말씀처럼 서둘러 제 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옵니다. 신 거칠부 역시 그리 생각하옵니다. 우리 신라는 주변국들과 다양하게 외교 관계를 맺어야 고립을 면하고 고구려와 백제의 압력에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들의 생각도 나와 같다니 다행이요. 헌데 과연 제 나라가 우리 신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하겠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신라는 동쪽 귀퉁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에 불과했으나 이제 우리 신라는 예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고구려나 백제도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제 나라도 결코 우릴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백제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아 서해안을 확보했으니 바다만 건너면 곧바로 제 나라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진흥왕은 이사부와 거칠부의 제의를 받아들여 564년 사신을 제 나라로 보냈다. 제 나라의 무성 황제는 신라 사신이 들고 온 신라의 특산품과 명산품을 받고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진흥왕을 사지절 동의 교의 낭낭군공 신라왕으로 책봉했다. 그 뒤 신라 문물은 왕성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제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뒤 중국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한 덕분이었다. 참으로 평화로운 시대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나라 안이 평화스러웠으면 좋겠어. 신라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몹시 만족해했다. 나라 안이 편안해지자 서라벌을 비롯한 각 지방에 크고 작은 절들이 앞다투어 지어졌다. 진흥왕 26년은 신라 불교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됐다. 중국 진나라의 사신 유사가 승려인 명관과 함께 신라에 도착했는데 명관은 불경 1,700여 권을 가져왔던 것이다. 오느라 고생하셨어. 그동안 많은 선물을 받아보았지만 오늘 받은 선물처럼 값진 선물은 없었어. 진흥왕은 불경 선물을 몹시 기뻐했다. 진흥왕은 불교에 온 정성을 쏟았고 불교는 나라 안에 널리 퍼져 더욱 번성했다. 그리고 553년 월성 동쪽에 짓기 시작한 황룡사가 566년 드디어 완성됐다. 세상에, 저 목탑 도대체 높이가 얼마야?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웅대하고 화려한 절은 난생 처음이라니까. 지금도 경주시 구항리에는 황룡사의 커다란 절터가 남아있다. 절 안의 목탑은 높이가 무려 68m나 됐다고 한다. 이처럼 웅대하던 황룡사는 고려 때까지 남아있었지만 1238년 고려 고종 25년 몽고에 난 당시 잿더미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라 안에 금과 동을 모아 불상을 만들게 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벽화를 그리게 하라. 진흥왕의 명을 받고 황룡사 벽화를 그린 사람은 솔고였다. 솔고는 통일신라 시대의 화가로 그 재주가 남달라 황룡사 벽에 그린 노송도는 새들이 앉으려다 부딪혀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으며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다른 사람이 단청을 하였더니 날아드는 새가 없었다고 한다. 좋은 절을 지어야 한다. 우리 신라 왕실과 신라의 국위를 만방에 떨칠 수 있는 최고의 절을 지어야 해. 황룡사를 짓는 동안 진흥왕이 쏟은 애정은 남달랐다. 틈이 날 때마다 공사장을 찾았고 온갖 정성을 쏟았다. 드디어 황룡사를 완성하는 날 서라벌은 물론이고 온 신라 땅이 들썩거릴 정도로 잔치 분위기였다. 황룡사의 넓은 뜰은 왕을 비롯한 귀족, 유명한 스님,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어쩌면 저렇게 크게 절을 지었을까? 아이, 규모뿐이야. 호화롭기도 세상에서 제일이지. 아유, 오죽하겠어. 왕께서 1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지은 절인데. 부처님의 힘이 우리 신라를 지켜줄 것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죄인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제능왕은 죄인들을 풀어주는 한편 온 백성이 불교를 믿도록 앞장서서 권장했다. 그리고 568년 제능왕은 영토 확장을 기념하고 신라 땅이 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국경 지역을 차례로 돌았다. 그리고 창령에 이르러 순수비를 세웠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순수비의 비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과인이 어릴 때 나라의 터전을 이어받아 정치를 보필에 맡긴 후 이곳에서 하늘과 산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 신라가 하늘의 명을 받았으며 또한 짐은 백성을 사랑하며 하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왕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진흥왕은 창령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낸 뒤에 멀리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해 그곳에도 순수비를 세웠다. 그 하나는 함초령에 또 하나는 마운령에 세웠다. 그곳은 원래 고구려의 영토였지만 신라가 568년에 빼앗은 것이었다. 진흥왕이 그곳에 순수비를 세우라 명을 내린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내가 이룬 영토 확장을 통해 우리 신라는 대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진흥왕은 자신이야말로 하늘의 명을 받고 신라의 왕이 됐다는 자부심이 강한 왕이었다. 그러나 이런 진흥왕에게도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다. 572년 태자인 동륜이 개에게 물려 세상을 뜨고 만 것이다. 내가 지은 죄업을 태자가 대신 받은 모양이구나. 왕이 자리에 오른 뒤 내가 뜻하는 일은 모두 이룰 수 있었거늘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도 손 하나 쓸 수 없었다니 참으로 인생 무상하구나. 여봐라,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군사들의 넋을 지금이라도 위로하도록 하라. 진흥왕은 싸움터에서 숨을 거둔 군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에서 7일 동안 팔관연회를 열었다. 그 팔관연회는 7개월이나 걸려 준비한 행사였다. 우리 신라는 부처님의 힘으로 더욱 강성해지리라. 부처님이 우리 신라를 지켜줄 것이다. 내 비록 태자를 지켜주진 못했다만 이제와 내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니 변두리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 신라가 지금은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큰 나라가 됐으니 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팔관연회가 끝나고 얼마 뒤 왕비와 함께 영흥사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불교에 귀의한 진흥왕은 4년 후인 576년 44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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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를 밀어내고 한강유역을 차지하여 신라가 장차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진흥왕 이후 신라는 더 이상 한반도 동남부 변두리의 작은 후진국이 아니었다. 황해로 뚫린 길을 통해 중국과 외교, 교역을 활발히 펼치는 강한 나라가 됐다. 북으로는 옛 동해 지역인 원산만 일대까지, 남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가야 세력을 평정하여 영토를 넓혔다.
나라 곳곳에 순수비를 세워 스스로를 진흥태왕이라 칭함으로써 신라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이다. 진흥왕은 불교를 널리 퍼뜨리고 많은 역사책을 펴내어 신라의 문화예술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리고 화랑제도를 기반으로 국력을 길러 100년 후 문무왕에 의해 삼국을 통일하는 대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남쪽의 작은 나라 신라를 우리 한반도를 통일한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반을 다진 신라의 왕 진흥왕. 그의 원대한 꿈과 드높은 업적은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고 있다. 제작 오디언.